반갑습니다. 유정현 교수입니다. 지금 지스타 2023에 와 있습니다. 먼저 뒤에 보시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RPG의 명가 NC소프트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심각한 회의와 고민이 드는 그런 좀 장소에 와 있습니다. 지금 NC 부스를 보게 되면 TL, 드론 앤 리버트를 12월 7일 정시 출시라고 했는데 저는 연말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무지하게 좀 불안한 게 보고 있는데 과감하게 지금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게 과연 지켜질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입니다만 이번에 NC를 보면 거의 뭐 주가 방어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주주 방어형이라고 할까요? 뭐 게임을 뭐 퍼즐, 그 다음에 캐주얼, 그 다음에 뭐 FPS 등등 그거 뭐 다 갖다가 집어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퍼즐업인가 그 퍼즐 게임이 있는데 저기를 보게 되면 NC가 예전에 이제 캐주얼 게임이나 이런 어떤 퍼즐 게임 냈다가 아주 그 뭐 망한 적이 있습니다. NC가 이걸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걸 또 급하게 들고 나왔다는 것. 뭐 배틀 크러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에 NC가 계속 신작을 내지 않고 IP 우려먹기,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어떤 거의 마약 게임 비슷한 것들을 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크게 좀 돈을 벌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주가가 30만 원 이하로 빠지고 이러면서 좀 굉장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을 놔둬 이것저것 게임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아니 마구 쏟아내는 건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 둘, 그 다음에 LLL인가 세 개 뭐 세 개가 리버티, 뭐 TL 뭐 네 개 정도 지금 됩니다만 뭐 장르별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한 5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5년이 아니더라도 한 3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NC 주총 가서 신작 개발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 때 그때 바로 좀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코로나 때 돈 잔치하지 않고 신작 개발에 몰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돈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무지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굉장히 지나가던 어떤 게이머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플레이하고 지나가는 모양이었죠. 린지 M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한마디 딱 던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도 명색의 NC 주주인데, 물론 이제 뭐 거의 뭐 80%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만, NC 주주인데, 한마디 휙 던지고 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NC가 무슨 혁신도 한다고 막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NC가 좀 제자리를 찾아서 좋은 좀 게임 회사가 돼야 될 텐데 오늘 본 느낌은 어쨌든 역시 NC의 갈 길은 멀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크랩톤입니다. 자, 뒤에 이제 로고를 보게 되면 뭐 블루홀이라는 옛날 뭐 로고도 회사 명이죠 있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크랩톤의 부스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크랩톤이 괴단이 야심차게 해야 될지 뭐 야욕이 가득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한번 우리가 영상에서 다뤘습니다만 다크앤다크 이게 뒤에 드디어 정말 대문짝만하게 이걸 이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크앤다크는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넥슨에 프로젝트 피스링가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에서 개발팀이 들고 나와서 넥슨과 이제 법정 분쟁이 생긴 결국에는 이제 IP죠. IP인데 이번에 그 크립톤을 보게 되면 다크앤다크 모바일로 해서 살짝 한 쿠션을 피하면서 결국엔 다크앤다크라는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들고 나오는 즉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하는 듯한 그런 식의 하나의 전략을 구사하는 걸 보면서 이전 영상에서도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상도위가 땅에 떨어졌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른 회사와 분쟁 중인 제품은 더구나 대기업 간에는 서로 좀 피하는 그 정도의 예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도위도 없어졌다고 제가 이제 논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크래프터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G스타에서 다크앤다크의 모바일 버전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광고하고 있고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스를 냈다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개의치 않겠다. 이건 뭐냐면 크래프터는 이미 배틀그라운드라는 단일 게임 리스크에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벤트하고 이래서 겨우겨우 뭐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결국 한 10년 가까이 된 게임을 계속 끌고 가면서 느끼는 부담감
그리고 개발사로서 퍼블리셔로서 새로운 게임을 내지 못했다는 부담감, 그리고 게임을 냈습니다만 실패했다는 바로 그런 부담감. 그래서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장병규 씨를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주들의 요구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이번에 다크앤다크라는 것은 크래프톤이 얼마만큼 절박한가, 그리고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개발력이 한계에 달했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다른 회사에서 내부 프로젝트가 밖으로 뛰쳐나온 걸 결국 주워 담을 수밖에 없는 크래프톤의 절박한 상황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씁쓸합니다. 이번 부스는 또 우리나라 3N에서 지금 탈락해가고 있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지금 2년째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오늘 이제 넷마블의 부스를 보게 되면 역시 새로운 어떤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보다는 기존의 어떤 IP를 우려먹는,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게 IP 우려먹기인데, 이번에도 IP 우려먹기 플러스 다른 회사의 게임까지 가져와서 또 세탁하기 그리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보면 7개의 대지의 오리진이라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하고 지금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거 아마 온라인하고 즉 모바일하고 PC를 연동하는 새로운 형태도 아니죠. 기존에 7개의 대제를 PC 버전으로 확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번에 이제 넷마블도 별로 새로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그리고 기존에 넷마블이 영업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게임을 가지고 결국에는 방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좀 놀란 게 역시 RF 온라인이에요. RF 온라인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PC 버전으로 나왔다가 이제 참담하게 실패를 했던, 그러니까 미케닉 FPS 비슷한 그런 게임인데요. RF 온라인을 가져다가 전시를 해놓은 걸 보고 넥스트라고 보니까 이제 그걸 개발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걸 보면서 결국 넷마블조차도 자사의 어떤 신규 IP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량이 고갈되어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에 대한 넷마블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사회 의장인 방준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넷마블이 예를 들면 코웨이라든지 예를 들면 스피넥스 같은 회사에 게임하고 관계가 없는 물장사 등등의 4조 원이라는 돈을 결국에는 투입하면서 결국에는 게임을 소홀히 한 결과가 오늘날에 정말 게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될 넷마블이 이렇게까지 좀 뭐라고 그러나요?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부스는, 플레이하는 부스는 뭐 겨우겨우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넷마블이 빨리 IP 개발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임사가 있습니다. 뭐 이 게임사가 대단한 게임사라고 아니죠. 제가 방금 소개를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스타의 마치 게임사처럼 위장하고 들어와 있습니다만, 사실 게임사가 아니라 코인업자에 가까운, 뭐 코인업자에 약간 게임을 섞었다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회사가, 뭐 다 아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뭐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위메이드 부스에 와서 보니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P2E 이야기 없습니다. 그건 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고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라이프 이스 게임 이런 거 하는데, 뭐 예를 들면 P2E 이스 게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라이프 이스 P2E라든지. 근데 묘하게 이번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위메이드하고 위믹스라는 로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게임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게 왜 이러지라는 아주 황당한 좀 상황입니다. 위메이드가 P2E를 버렸나요? 버리지는 않았겠죠? 저기 이제 위메이드 게임 이제 안쪽에 보면 뭐냐면 뭐 레전드 이미르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만, 저걸 보게 되면 오딘이 아닌가라는, 저는 혹시 부스 잘못 왔나, 혹시 카카오 게임즈 오딘 아닌가 하고 한참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뭐 북유럽 리니지라는 오딘의 뭐 오딘 2 비슷한 그런 비슷한 어떤 이미지가 지금 뒤에 보이는 저 지금 공개된, 뭐 이번에 뭐 저희 이제 개발하겠다고 공개한 거죠. 저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재밌는 게 지금 판타스틱 4라는 야구 게임입니다. 뭐 야구 게임의 명가는 뭐 컴투스입니다만 과연 이제 어떤 게임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만, 여기서 어쨌든 아주 재밌게 좀 보고 있는 게 컴투스는 분명히 코인업자로 변신을 하고 게임은 코인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동안 이제 위메이드는 포지션을 했습니다만, 나이트크로라는
또 뭐 아니면 확률 라이팅 기반의 게임이 좀 잘 되면서 그것도 역시 뭐 린지라이크 게임이죠. 그게 잘 되면서 다시 또 게임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이트크로우에 P2E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에는 게임의 아이템 매출이고 뭐 그 자체도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이번 부스를 보게 되면 뭐 P2E 등등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그걸 숨기고 있고 게임, 야구 게임과 또 하나 RPG 게임, MMORPG 게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유저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볼 때 야,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유국 대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온보딩하면 마치 뭐 세상이 뒤집어질 듯한 뭐 완전히 위메이드가 우리나라 게임업계 1위를 먹을 듯한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했습니다만 오늘 와보면 뭐 결국은 100개 채워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오늘 와보니까 결국엔 다시 돌고 돌아서 또 게임으로 돌아오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이제 저와 한국 게임학회가 결국 P2E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비판을 하고 아주 가혹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위믹스 같은 코인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바른 길로 위메이드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위메이드가 그런 어떤 지도 편달 하에서 제대로 된 게임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로 돌아온다면 이 자체로 우리가 또 나름의 뭐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으로 이제 부스 뭐 네 개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또 부스를 다 돌아봤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결국 이제 G스타가 항상 20여든 전에 이제 출범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어떤 이슈입니다만 G스타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G스타가 이제 관성으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올해도 확인했던 좀 씁쓸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지금 G스타를 뭐 사상 최대 인원 막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노력해 보면 그냥 수험생 장사. 그러니까 수능 끝나는 날짜하고 맞춰가지고 결국에 이제 수능에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이 정도의 어떤 행사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험생을 넘어서는 뭔가의 글로벌 게임쇼로서의 G스타는 결국에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울한 느낌이 좀 듭니다. 더구나 올해는 좀 넥슨이 안 나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 넥슨 뭐 데이브 더 다이버나 이런 또 좋은 게임이 나와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넥슨의 부스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걸 보게 되면 글쎄요 넥슨이 뭐 어떻게 현명하다고 할까요? 영악하다고 할까요? 사실 이제 게임사가 부스를 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이미 공개되어 있고 온라인상으로 다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부스를 낸다고 하더라도 뭐 팬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고객에 대해서 뭐 상품 좀나 선물 좀 나눠주고 많은 뭐이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 이제 G스타가 뭐 항상 그 정도 수준입니다만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있기에 뭐 넥슨도 그렇고 올해 컴퓨터스 게임빌 펄어비스 등등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게임사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국 출품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 보면 결국에는 이제 G스타가 어떤 성격의 게임쇼가 되는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디게임이나 중소개발사 게임들을 다 천대하고 있는 인디게임은 제2전시관으로 갖다 던져 이제 어디 짱 박아두고 그리고 중소개발사들은 이제 결국 부스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소개발사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스를 출품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무료로라도 가장 좋은 자리에 부스를 설치해서 오히려 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게임 문화를 확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인디게임과 중소개발사 게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올해도 결국에는 넥슨을 뺀 엔시소프트나 뭐 특히 위메이드 이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들 뭐 지금 넷마블 크래프톤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게임사들이 부스를 많이 사고 주요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사이트를 포지션을 점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뭐라고 그러나요 흥행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질적으로 지금 하락한다고 해야 돼 하락한다는 표현을 참 쓰기 싫습니다만 질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결국 글로벌 경쟁 자체도 약화되고 확률형 아이템과 P2에 결국에는 골병이 들어가는 한국 게임의 현 주소를 올해 G스타에서 보는 것 같아 뭐 씁쓸하게 그지없습니다. 내년 G스타는 올해 G스타와 달리 뭔가 좀 달라진 G스타 이제는 좀 혁신하는 G스타 관성에 머물러서 계속 해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G스타가 아니고 뭔가 좀 획기적인 대한민국의 혁신을 상징할 수 있는 G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